오늘은 귤 주스만 한잔 마십니다. 정원 고사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예? 어쩌다가 여기 오신 거냐고. 아, 저번에? 예. 저번에 내가 소나무 이거 좀 정리 좀 하려고. 가지도 그렇고, 예. 나무 이거 좀 정리 좀 해야지. 그래서 내가 온, 시간을 내가 오늘. 봉사하러 오신 거죠? 오늘 내가 왔어,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귤 주스를 이제 한잔 마시는데 아주 단순하게 내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어제 그젠가 갑자기 이빨이 안쪽에 있는 이가 옛날에 아주 스무 살때 씌웠던 이빨이 있었는데 그게 빠져 떨어져 저절로 떨어져 나갔거든. 치과를 갈까 하다가 치과를 가보니까 의사 선생이 빼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음식도 안 먹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신 선생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유리할까? 예, 우리는 이제 그 주스식을 하니까요. 이는 이제 아무래도 한번 손을 댈 뿐만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우선은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이가 이제 아무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를 잘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요. 결국은 이 음식과 또이 환경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문제로 인해서 이가 빠진다거나 또 이가 뭐 썩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경험해 본 결과로는 음식을 안 먹고 단식을 할 때가 가장 이가 튼튼하고요, 건강하고 또 플라그도 안 끼고요. 특히 제가 42일간 단식할 때는 이제 물이나 꿀만 조금 먹고 이랬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프라그도 안 끼니까. 아예 양치를 그때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시 이제 일반적인 음식을 먹다 보니까, 화식을 하다 보니까요, 프라그가 끼고요, 치석이 쌓이고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 결국은 이 음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또 음식 중에서도 거칠고 딱딱한 걸 먹으면요, 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를 잘 관리하려고 하면 우선은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너무 이제 거칠고 막 딱딱하고 이런 걸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씹어야 되고 하니까 마모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치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지요. 이제 마모를 시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음식을 이렇게 올바르게 먹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마 치약 대신에 가급적이면 이제 소금이라든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거지 않습니까? 천연 성분이 들어간 이제 뭐 자연적인 이런 치약을 소금을 천일염 있잖아요. 예. 천일염에 소금을 좀잘 빼가지고 간수를 갈아가지고 그걸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요즘 그동안 근래에 채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도 보니까 프라그가 거의 안 껴요. 소금으로 하루에 한 번만 양치해도 뭐 그냥 상쾌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치약을 사용 안 하고 소금을 쓰다가 치약을 한번 써보니까 벌써 그 치약의 성분이 벌써 몸에 굉장히 독하다는 걸 느껴요. 그렇죠. 이게 과연 정말 우리 이에 좋을까?
우와, 이게 좋다, 진짜. 저거 하고. 응. 이만 치면 되겠다. 이제 저기 가지 좀 빼도. 네. 그래. 그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자라버렸어.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심었는데, 씨가 딸려가지고 다시 그냥 자란 거거든. 뿌리가. 응? 뿌리. 아, 뿌리로 번식한 거라고요? 뿌리. 소나무도 뿌리 번식해요? 아니. 근데. 소나무도 나는 나지. 그니까, 솔방울이. 그거 저기. 소나무? 소나무는 이제 씨지. 씨로 번식한 거잖아, 이렇게 솥방울로. 소나무는 씨다. 그건 가죽변에 뻗치거든. 아, 나무 옆에? 응. 아, 그래? 가죽변. 초고 나면 쫙 뻗쳐. 어디 산대요? 어떻게? 이것도 말리면 제법 썰나면 되겠네? 소나무 좋다, 이거 나무. 아, 좋은데다. 나무 이쁘고, 청소하고 간다고. 마우스 바빠. 얼마나 깔끔한지 깔끔하고. 그래, 너무 깨끗해. 청소한다고 막 청소해. 아, 나는 매실 좀 가죽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돈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 돈 들여서 사람 사기도 그렇구만. 나 안 쳤는데. 지금 저기가 매실 딱 다 잘라버리네. 배를 뜯이구만, 전부구만. 그래. 옆에 가고 다 배들여, 이제 화나 와서. 나가지고, 막, 딱 한 사람 대고 한 사람 중중에 이렇게 중세 뭐, 벼락 보고. 그래. 그래, 내 그래 안 해. 혼자 봐도 뒤에 좀 쉬게. 통화도 쫙쫙 되고, 긴생 재고, 둘 셋도 안 되겠나? 소소 재빙 되지, 뭐, 배 갖고, 막, 딱 배비고. 그래, 이거 아니라, 이거. 이거. 몇 나무만 남겨놓고. 그래, 몇 나무만 놔두고. 그래, 난 풀대기 좋다, 이거. 밑에 파트 배야 되거든. 그래, 그거, 딱 배비고. 풀대기 얼마나 되겠네. 돈도 안 된다, 지금. 몇이 되지? 한두백만 많아. 그래, 내가 뜨리구만. 아니, 돈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들이죠. 근데 한번 배정에 돈 얼마 줘야 되나? 10만원에 배줘. 잠깐만, 뿌리만 쫙 잘라줘. 한 2만원만 빼고. 내가 지금 배줄게. 언제 해줘요? 그래, 내가 일단 오늘 내가 오늘 한번 가볼게. 내가 시간 나고, 기획부터 이렇게 놔둬. 놔두고 좀 키움 하고 다시 줄게. 내가 이거 하나, 잠깐 내가 좀 내려줄게. 그래, 그러면, 배모 한 사람을 떼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떼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또 뭐, 야, 짜리모. 한 사람, 내가 하잖아. 아, 맞다. 이따 큰일 된다, 맞다. 내가 땡겨갖고. 네, 그래. 오케이. 맞다. 내가 하지. 네, 그렇지. 난. 그러지. 네. 그렇지. 어. 아, 그럼 됐다. 신선이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거 다 하잖아, 이런 거. 그렇게, 그러니까 잘하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맞아. 내가 얼마나 아저씨 맛을 하잖아, 이거. 한달 와서 내가 시간 남아. 맞다, 내가 그래. 일이 좀 연락 좀 하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거기 내가 전화 해보고. 전날에 연락을 좀 하셔야 돼. 해가지 못하겠네. 진짜 힘드네. 좋은 곳에 왔다 갔거든요. 소나무 이거 지금 싹 다 쳤어요. 어디 갔다 와서 신선생은 소나무 칠 동안, 치는 동안에? 저는요?
저 계곡에 가서 물이 떠오고요. 뭐 이렇게 걸레 빨고 했죠. 숙이 좀 나왔길래 끊었어요. 아이고 10일째인데 어지러워서 염이라도 좀 먹고 뭔가 해야 되겠네. 뭐예요? 아, 예, 이거 지금 걸레 빨고요. 뭐 예, 양치도 좀 하려고요. 내가 이거 예. 이거 있잖아, 사, 예. 쑥 있잖아요. 예. 지금 낫더라. 예. 나 죽 좀 먹어야지 이러다 죽겠다. 예. 내가 미음이라도 좀 먹어야겠어요. 내가 불 떼고 갔는데 예. 지금까지 뭐 있어요? 지금까지 청소하고요. 네. 이거 이제 걸레 빨러 여기 나왔죠, 계곡에요. 아, 진짜요? 예. 청소했어요? 예. 아, 진짜? 예. 네. 나 불 떼놓고 오늘 날씨가 예. 따뜻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예. 오늘 10일째인데요. 식초로 빠진 상태로 계속 이제 멈추고 있어요. 안 좋은 권에 들어갔죠? 예. 몸무게 안 좋은 권 들어가고. 예. 아, 진짜. 오늘은 요거 좀 있잖아요. 현미에다가 갈아가지고. 요거 족증 써가지고 먹어야 했어. 참, 미우? 예. 세 번만 씻고요. 깨끗하게 해서 왔어요. 면도 뭐 없어요? 나, 오늘은 뭐, 세수도 했으니까. 예. 발만 씻으려고? 예. 얼마 씻고요. 여기 쓰기 그 애들이 영양가 다 빠져요. 예. 네. 안 먹는데 진짜. 아하 참네 답답하네. 또 뿌리기 말고는 없어요 여기가. 맞아요. 뿌리기 말고는 없다고. 그런 거만 뿌리기 열로 떠내려 보내면 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뭐 뿌리기 이제 보내라고 했잖아. 뭐 할 게 뭐 있어? 아니요?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아, 많이 풀렸어요. 예. 그래 뭐 저기 뭐야 허미 예. 미음을 예. 아, 한 5일만 먹읍시다. 예, 그렇죠. 예, 얼마 먹고 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몸의 안정을 잡고 나서 그리고 또 가자고. 예? 뭐 5일 늦다고 해서 예. 죽겠어요. 날 김치 먹고 싶어 죽겠어요. 예? 김치. 예. 김치 없는데. 김치 사줘요? 예. 김치 사야죠. 없어요, 김치. 예. 그래서 저희도 같이 있거든요. 저 주전자 한 개하고 저희도 갔어요. 예. 물 한 바게 싸우고 저희도 갔어요. 물 한 바게 싸워야 됩니다. 바게스 갖고 왔잖아요. 누가요? 제가 저희도 왔어요. 바게스. 내가 딱 빨간 바게스 가지고 왔어요. 예. 들고 와요? 예. 여기 갈게요. 이거 많이 무겁나? 무겁죠. 이거.